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추가 쇠고기하고 만났어요. 네, 네. 새로운 좋아요. 그러니까 무침이잖아요. 네, 무침이긴 한데 네. 뭐 냉채 비슷한 그런 요리이기도 해요. 무침용 소고기는 네. 어떤 부위를 좀 사용을 해줘야 되나요? 부위는 아무래도 조금 얇고 부드러운 게 좋으니까 네. 이렇게 샤브샤브용으로 좀 얇게 슬라이스형 고기를 쓰시면 좋거든요. 네. 자, 그래서 고기를 핏물을 좀 꾹꾹꾹 키친타월에 눌러서서 핏물을 네. 좀 빼주시고요. 네. 누린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크다 그러면 잘라주셔야 되니까 네. 고기를 좀 자를까요? 그럼 잘라서 준비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너무 크면은 네. 드시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제 먹기 좋게 썰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 얇으니까 그렇죠. 이제 예, 조금 아주 잘게 썰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접시에 옮기고 이제 양념을 밑간을 좀 해야 되니까 네. 자, 접시에다가 한번 담아볼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접시가 자 이렇게 이제 양념을 주물주물하게 되면 네. 고기가 너무 얇아서 다 찢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 펼쳐놓고 양념을 하시는 것도 고기가 양념이 잘 스며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접시에다가 이렇게 펼쳐놓으신 네. 거예요? 항상 뭐 볼에다가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요. 네. 자 양념을 이제 한번 섞어볼까요? 이렇게 자 쇠고기 가진 양념이다 그러면 네. 간장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주도 조금 넣고 네. 다진 파마늘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후추도 조금 넣으시고 가진 양념을 하시면 돼요. 이제 네, 네. 다 넣으시는 거예요. 네. 가진 양념 하면 가진 양념을 파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골고루 여러 가지 가지가지 넣은 양념을 가진 양념이라 하셨거든요. 네, 이걸 잘 섞는 거예요. 이제 네. 이렇게 녹을 쓸어가 잘 녹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섞으셔가지고 가진 양념만 네. 기본적으로 잘해도 맞아요. 기본 이상은 요리가 네. 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바로 고기에 양념 하시는 것보다는 좀 네. 섞어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서로 잘 어울려서 양념이 잘 스며들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만 재워두시는 거예요. 이제 네. 네. 오늘은 무침이긴 한데 반찬이라기보다는 약간 더 일품 요리로도 괜찮은 그런 요리예요. 그래서 짜지 않게 드셔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밑간도 좀 슴슴하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나머지 재료들을 한번 잘라볼까요? 아, 준비를 해볼까요? 네. 네. 자, 뭐 소고기 부추 무침이니까 당연히 뭐 부추 네. 들어가겠죠? 부추도 들어가고 네. 집에 있는 양파가 있으면요. 네. 양파도 넣고요. 오늘은 이제 부추를 조금 넉넉하게 넣어서 소고기하고 잘 조화롭게 그래서 잘 다듬으시고 한 4, 5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네. 자 이렇게 자르시고 그 다음에 아니 뭐 제가 부추 나올 때마다 이렇게 네.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부추가 몸에 그렇게 좋다는 맞아요. 부추는 네. 또 옛날에 경상도에서는 정부지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뒷밭에다 심어놓으면 네.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관리를 안 해도 잘 자랐어요. 그리고 부추는 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 이걸 부추를 드시면 신경을 좀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네. 요거는 선생님 지금 썰고 계시는 거는? 요거는 이제 네. 봄동이라고 하는 채소인데 봄동. 예, 요게 또 달큰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쑥쑥쑥쑥 썰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아. 봄동이 없다 그러면 뭐 배추 주.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뭐 양상추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파를 좀 넣을게요. 네. 안 넣으셔도 되고 있으면 넣고 없으면 집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네. 예, 이렇게 이제 채를 썰어 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약간 샐러드 개념. 맞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집에 있는 채소를 잘 이용하셔도 네.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양파도 좀 넣고 붉은 색깔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홍고추 이렇게 이제 채 썰어 가지고 어? 준비해 놨거든요. 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소스가 네. 또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소스를 딱 준비해 놔야 돼요. 자, 소스가 보니까 선생님, 양파, 네. 뭐, 당근도 들어가고, 올리브유도 보이고요. 간장 소스이긴 한데, 네. 당근하고 양파가 좀 같이 들어가서 갈아서 하시면요. 네. 좀 더 일품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갈아야 돼요. 갈아보겠습니다. 예, 강판에 네. 갈으셔도 되고요. 네. 뭐, 갈 수 있는 믹스기 좀 토막이 크면은 좀 자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당근도 통째로 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조금 잘게 썰어서 갈면은 그렇죠. 빨리 갈리니까 네.
이런 거 기왕에 저 집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손쉽게 네, 이렇게 하시면 해서 좋죠, 뭐. 도깨비 방망이 뭐 이런 거 이용하셔도 돼요. 네네. 자 이렇게 딱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다 넣는 거 이제. 올리브유. 네, 올리브도 요도 넣고 네. 식초도 넣고 이것도 넣고. 네, 참기름인가요? 네, 네 간장도 넣고. 설탕. 네, 한번 가는 거는 또 우리 또 네. 형빈 씨가 잘하시고. 확 그냥, 네, 확 그냥, 네, 한번. 아유, 스트레스가 풀리네. 곱게 갈아주셔. 네. 잘 갈아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잘했어. 자, 이 정도면 됐을까요? 네. 자, 이렇게 잘 갈아서. 참 잘하셨어. 네, 놓겠습니다. 네. 자, 오. 색깔을. 요런 예쁜 색깔이에요. 야, 당근이 크네요. 들어가서. 소스도 만들어 놨으니까 네. 이제 미역국이 어떤 거 볼까요? 아 미역국 끓고 있나요? 네. 야, 한번 우리 미역국 중간에 우리가 너무 네.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잘 되겠거니 하고. 네. 아우 잘 끓여지고 있는데. 국물 났어요. 네. 아주 좋아요. 이런 뽀얀 국물이 났네요. 네. 조금만 더 끓이고요. 네. 그런 사이에 우리는 이제 소고기를 볶아야 돼요. 소고기 볶으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식용유를 조금만 둘러주시고. 네. 자. 이거 샤브샤브용 고기라 네. 그냥 금방 익겠어요. 맞아요. 금방 익어요. 자,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지지직 지져주는 거예요. 오, 네. 만약에 네. 고기를 조금 질긴 부위 좀 두껍게 썰었다. 네. 그럴 경우는요, 여기다가 물을 조금만 이렇게 붓고 같이 볶아주셔도 네. 아주 좋거든요. 그럼 고기가 부드러워져요. 네. 한번 불에 닿은 데는 그냥 다 네. 익었습니다, 벌써.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간 샐러드 같은 무침이니까 네. 네. 뜨거울 때보다는 좀 이걸 식혀서 아. 하시는 게 훨씬 드시기에 맛이 좋거든요. 한 김 날려서. 네네, 한 김 날려서, 네. 날려서 이렇게 이제 자. 자, 이제 다 됐네요. 어느 정도 볶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접시에 좀 옮겨볼까요? 이거 좀 식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접시로 옮겨서 한번 이렇게 잘 식혀내보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한번 옮겨서 담아내볼까요? 네. 네. 이제 바로 우리 담아도 괜찮아요. 네. 자, 이제. 우와. 이렇게 해서 한 김 식히고요. 네. 시키고요. 그런 사이에 식는 동안에 우리가 네. 꽃게 미역국을 완성을 해버릴까? 어, 그럴까요? 미역국 네. 이제 완성하면 돼요, 선생님? 이제, 예, 이제 다 됐어요. 와. 꽃게 아까 잘라놓은 거, 그치. 그걸 이제 이때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국물만 넣으면 다 되는 거였어요. 맞아요. 아, 네. 이게 꽃게를 넣고요. 꽃게 또 빨갛게 색깔이 바뀌면 다 네. 익은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간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아까 밑간을 조금. 자, 이게 청장, 네. 국간장이라고도 하고요. 집에서 담궜다 하고 집간장이라고도 하거든요. 요걸 이제 조금 넣어서 간을 조금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된장을 조금 넣어주면은 아. 훨씬 더 깊은 맛이 나요. 그렇지, 꽃게는 네. 된장이죠. 네, 조금 비릿한 맛도 없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하시고. 예, 네. 자, 요렇게 해서 네. 조금 껍질이 빨갛게 익으면 다 익은 거예요. 네. 뚜껑을 덮어서 살짝만 익혀주시죠. 살포시만. 한 조금만. 예. 어쩐지 이거 진짜 그러는 사이에 쉬운 거였어요. 우리는 네. 이제 쇠고기 무침을 한번 네. 완성해볼까요? 자, 완성을 한번 시켜보시죠. 네. 재료들은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네. 저 완성 그릇 준비할까요, 선생님? 네, 완성 그릇에 바로 담아도 돼요. 고기가 식었으니까. 네. 자, 어이구, 아유, 그릇이 너무 멋져요. 네. 여기다가 이제 이런 샐러드 재료를 푸짐하게 이렇게 담는 거예요, 이제. 아, 그냥 팍팍 담으면 돼요? 네, 부추도 막 이렇게 담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고기 식혀놓은 고기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제. 아, 좋다. 손으로 막 주물주물주물 이렇게 막 무슨 나물을 무치듯이 하지 않고 네. 그냥 드실 때 어차피 섞어서 드실 거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좀 하고요. 또 부추를 또 이렇게 좀 더 올려야지. 아, 좋아요. 저는 정말 저는 일부러 네. 고기 먹을 때는 채소를 막 듬뿍듬뿍 같이 먹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하고요. 또 붉은 게 조금 있으면 좋으니까 네. 붉은 홍고추를 아까 썰어놨잖아요. 네. 자, 이렇게 좀 올리고 그다음에 양파를 또 조금 썰어놓은 거 네,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하얀 거 좀 있으면 네.
좀 색깔이 또 조화롭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지. 먼저는 조화롭게 해야 되니까. 오늘은 뭐 색의 조화, 뭐 또 네. 재료의 조화. 자, 이렇게 이제 푸짐하게 담았으면 아까 네. 또 소스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네. 그것을 위에다가 먹음직하게 이렇게. 오 세상에, 이거 색이 뿌려주는 거 이제. 이렇게. 색이 기네요. 나중에 이제 드실 때 소스를 이렇게 찍어 드시거나 버무려 드시면. 네. 맛이 아주 조화로워요. 됐어요.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완성됐나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소고기 부추 무침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미역국이 네. 냄새가요. 네. 아주 너무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요. 됩니다. 네, 이게 껍질이 빨갛게 다 익었어요. 네. 이제 담아볼까요, 이제? 담으면 되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완성 그릇을 한번 준비를 하고 옮겨내 보겠습니다. 네. 자, 뜨거워서 제가, 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번 옮겨내 볼게요, 선생님. 자, 집게도. 아이고, 그 정도는 뭐, 네. 자, 요걸 한번 이제 네. 담아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꽃게 한 마리. 또 저 안에 그냥 알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맞아요, 빨간 알이. 너 팍 집으면 그냥 얼마나 고하다고요. 자, 아,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입니다. 오늘 요리들은요, 아주 뭐 푸짐하면서도 알고 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레시피인데 하는 요리들이에요. 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완성됐습니다.